엄마가 2년 동안 고통스럽게 암투병하시다가 1월 초에 돌아가셨어요. 2년 동안 아빠가 엄마 간병하기 위해 회사 관두고 극진히 간병했고 헌신한 건 맞아요. 엄마 돌아가시고 많이 힘들어하셨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엄마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힘들다며 1월 중순에 회사 다시 들어가셨어요. 저랑 동생은 둘다 결혼했지만 집이 친정 근처라 아빠랑 자주 만나면서 연락드리고 했어요. 손주들 좋아하니까 가끔 손주들도 데려가고 못본 날에는 매일 영상통화하고 그랬는데 최근 한 2주 정도는 영상통화에도 잘안 받고 카톡만 하시고 집에 들르겠다 해도 지금 집에 없다 하시고 그러길래 바쁜가 보다 했어요. 그리고 토요일에 아빠가 큰아빠 고모들 만나서 같이 얘기하다가 무슨 갑자기 심경에 변화가 생겼다며 어제 저녁 저희 집으로 와서 저랑 남편을 앞에 불러다가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엄마 가고 나서 갈피를 못 잡고 우울증 걸릴 것 같아서 재혼을 생각 중이다. 큰아빠랑 고모들도 혼자 이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얼른 재혼하라고 한다. 최근 같은 회사에서 만나는 여자분이 있었고 그 여자분도 이혼했고 자녀들은 출가한 상태라고 합니다. 아빠도 엄마 가고 나서 힘들고 외로우면 여자 만날 수도 있지 생각은 했는데 너무 충격이에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고통스럽게 간 불쌍한 엄마 생각나서 울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엄마 간지 얼마나 됐냐? 먼 훗날에도 연애는 찬성해도 재혼은 반대한다. 딱 잘라 말하니까 그럼 그 아줌마랑 저희랑 먼저 만나서 밥 먹으면서 얘기해보고 괜찮으면 동생네랑도 만나보겠다는데요. 솔직히 이해하기 싫고 이해도 안 가요. 저 지금 첫째 아이 육아 중에 둘째 임신 중이고 동생도 미취학 아이 하나 있는데 아빠 하시는 말이 내가 혼자서 너네 애들도 다 못 봐준다. 진짜 좋은 분이고 너희 애들도 다 잘 봐줄 수 있다. 하는데 그 아줌마한테 저희 애들을 왜 맡기나요? 저희 집 재산 읽어놓은 것도 다 엄마 덕분인데 잘 알지도 못하는 아줌마 때문에 상속 문제 복잡해지는 것도 싫어요. 아빠 집에 가보니 엄마 사진이며 편지며 엄마 흔적도 다 없애버렸더라고요. 저랑 동생은 아직 엄마를 매일매일 그리워하고 있고 엄마 빈자리, 엄마 생각만 하면 눈물부터 나고 회복이 안 되는데 재혼하려는 아빠를 이해해야 하나요? 제가 아빠의 재혼을 반대하는 이유는 아빠가 엄마 살아생전에 같은 회사 여자분이랑 2년 정도 외도하다가 걸린 적이 있어요. 엄마는 그때 맘고생 심하게 하셨고요. 엄마 암사기 선고받고 간병한다고 헤어지긴 한 것 같은데 엄마 돌아가신 후 다시 그 회사 들어가서 그 아줌마 만나서 재혼하려는 게 99% 맞는 것 같아서요. 남편이 저희 아빠랑 얘기해봤는데 그 아줌마가 먼저 혼인신고하자고 졸랐단 식으로 얘기 들었대요. 그 나이에 재산 아니면 혼인신고하자고 조르는 이유가 뭘까요? 아빠한테 좀 전에 그 아줌마가 무슨 생각으로 아빠한테 접근하는 건지도 모르는데 난 재혼 반대한다. 연애까진 반대 안 하겠다. 엄마가 저 세상 갔어도 최소한의 도리는 지키셔라. 톡 보내자마자 전화와서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소리치시네요. 엄마 같았으면 평생 아빠만 그리워하며 살았을 텐데 엄마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서 임신 중인데 자꾸 스트레스 받고 눈물만 나네요.